주토크 뉴스입니다. 전남 무안의 한 다리 공사 때문에 시골 마을이 시끄럽다는 소식과 여수 국립노인요양병원이 가족 채용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는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드리 당산나무들이 500년 넘게 마을 앞을 지키고 있는 무안 태봉리. 조용했던 이 시골 마을이 요즘 새로 다리를 놓는 문제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하천 정비사업의 하나로 지은 다리가 지나치게 높게 시공되면서 주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다리가 기존 것보다 최고 2.5m나 높아지면서 마을 전체를 입구부터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리가 기존 마을 도로와 기형적으로 이어지고 인근 집들은 철거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리가 너무 높아서 대기도 못 얻고 우리 집 울고 올라불 걷고 우리 앞에가 뚝이 생기고 카락한 뚝 생기고 네갈 생기고 질 생기고 어쩌고 살겠어 내가. 마을 수호신으로 귀하게 여겨졌던 고인돌 또한 수장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장 실정과 전혀 안 맞는 설계 시공인데도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최근까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수차례 그 전라남도하고 시공사에 다리가 높다고 해서 그 민원을 정식으로 두 번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 자체를 뭐 들어주지도 않고 묵살하고. 전남도청과 시공사는 80년 빈도의 홍수와 지진 등을 감안해 다리를 안전하게 설계했고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이 태봉천 상류기 때문에 물난리가 단 한 번도 난 적이 없었다며 애초 탁상 설계부터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다리 공사는 주민 반대로 석 달째 중단된 상태. 주민들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태봉천 하천 재해 예방 사업.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시가 한 의료재단의 위탁 운영을 맡긴 노인전문 요양병원. 이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조무사 등 직원 20여 명이 시보건소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위탁 운영 법인이 변경된 이후 직원 처우와 근로여건 등이 급격히 악화되고 병원 운영이 부실해졌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은 반찬 떠먹을 것이 없다. 식비, 재료비 그런 금액들이 정당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부원장의 부인이 사회복지사직으로 채용된 사실까지 뒤늦게 확인되면서 직원들의 의혹과 반감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병원 측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절차에 따라 채용했다고 해명하지만 당시 지원자는 단 한 명이었고 부원장과의 가족관계를 직원들은 6개월 가까이 전혀 몰랐습니다. 몇 명이나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뭐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잘. 네. 한 명. 네네. 게다가 부원장의 부인은 병원 근무 기간 동안 1,4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 실제 액수는 더 크다는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496만 원. 1,496만 원. 그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 나가서 본인들이 잘못 지급을 한 걸 우리가 뽑아야 찍었지. 그래서 환수조치를 해라. 상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현재 지금 180만 원을 실수령액이 180만 원입니다. 그러면 복지사생님이 450 아니면 1000만 원을 가져갔다 하면 우리 간호과 직원이 누구 하나 이에 대해서 그럴만하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진상조사에 들어간 여수시 보건소는 조속히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공공의료기관의 부실감독과 늑장 대처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